자, 이 부분을 뭐라고 한다? 밸브 헤드. 헤드를 기준으로 옆에 더 사용할 수 있다 없다 기준을 판정 짓는 마진. 마진. 자, 그다음에 밸브 면 페이스라고 얘기했죠. 페이스가 뭔데? 헤드의 시트 부분과 닿는 부분. 자, 시트와 그 밸브 면 사이에 간섭각을 둔다고 했습니다. 열 팽창을 고려해서. 자, 그 다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 있다고 했고요. 밸브 가이드. 가이드는 고무 제품인 실 재료를 많이 넣는다. 실을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은 마모가 되어서 위쪽에 있는 엔진 오일이 어떻게 된다? 스템이죠. 스템. 줄기. 줄기를 타고 이렇게 쭉 내려와서 연소실 안으로 들어가서 연소되는 경우가 있다더라. 이렇게 연소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외향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겨울철에 엔진의 온도와 대기 온도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다? 배출가스가 흰색으로 나와요. 그래서 자동차에 배기가스가 엄청나게 흰색으로 많이 나오는 거, 그거는 뭐다? 엔진 오일이 연소되고 있다라고 의심해 볼 수 있다.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은 뭐다? 이 가이드 실 교환 작업을 제일 많이 합니다.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된다고 했고. 자, 그 다음에 스템이라고 얘기했고, 여기 스템 엔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평면으로 다듬질을 한다라고 했죠. 그리고 스템에 나트륨 용액을 넣어가지고 어떻게 온도를 한 100도 정도 낮춘 방식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. 자, 스프링이 있고요. 스프링이 있고 얘가 고속으로 회전을 해서 때리다 보면은 밸브의 진동수와 스프링의 진동수가 겹쳐서 일어나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? 밸브 서징 현상. 이 서징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뭐 이중 스프링을 쓴다, 그 다음에 원뿌령을 쓴다, 그 다음에 부등피치를 쓴다, 강성이 강한 스프링을 쓴다, 뭐 이런 것들 기억나실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캠의 명칭을 보자면 얘를 뭐라고 한다? 기초원이라고 이야기한댔죠. 기초원. 기초원이라고 이야기한댔고, 그 다음에 제일 앞부분, 캔의 제일 튀어나온 뾰족한 부분을 뭐라고 한다? 노즈. 노즈라고 한댔죠. 그래서 노즈와 기초원 사이 이 거리를 뭐라고 한다? 양정이라고 이야기한댔습니다. 양정이 왜 중요한데? 양정만큼 밸브가 열리거든요.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캠에서 양정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 라는 부분이었습니다. 자, 유압식 리프터를 사용했을 때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되죠. 밸브 간격은 항상 0이다. 그리고 소음과 진동이 혁연하게 엄청나게 줄어들 수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엔진 내구성이 길어진다. 중간에서 유압장치로 완충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. 근데 이제 밸브 간격이라는 게 존재했었어요. 왜? 기계식이 존재했었기 때문에, 과거에. 그래서 밸브 간격이 클 때와 작을 때를 구분 지으실 수 있어야 된댔어요.